플레이를 할 수가 있구나. 아, 오늘은 장릉 보리밥집 왔습니다. 저 보리차 끓이는 거예요? 아, 보리차군요. 장릉 보리밥집 왔는데 보리밥 두 개, 그 다음에 감자 메밀무침 하나, 네, 두부구이 하나. 아, 메밀부침이네. 어. 부침개. 주문을 하나 더 시킨 게 있어요. 막걸리. 네. 네. 소주 하나 먹었는데. 소주 하나 먹었는데. 한 마리 더 먹어? 한 마리 더 먹어. 따뜻하게 국물을 내어도, 아, 물을 내어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안동도 소자 하나 주시고요. 보리밥 제가 두 개를 주셨거든요. 그릇 하나 주세요. 이게 두부구이네? 아, 두부구이가 깃대가 중간에 이게 강원도는 두부가 그리고 이게 감자 메밀 부침. 예전 지역의 동치미가 맛이 괜찮았던 그런 느낌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재료관식으로 동치미가 일반 동치미가 아니라 한국의 파묵이 그래서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약간 오늘은 감정이 묻혀계신 강릉,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강릉 보리밥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좋아! 딱 좋아! 아, 두부가 진짜 두툼하네요. 이쪽은 좀 재료를 아끼지 않아서 그런가 충분하더라고요, 강원도 쪽. 예전에 과일 수습 끝나면 그때 소리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요만한 탁대기로 나뭇가지 넣어가지고 나물 위에 얹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것을 구워가지고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면 도토리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려요. 일단 말려요. 껍질을 깔려가지고 말리고 말린 것을 탁독에다가 탁독이 뭔지 모르겠죠. 그 가마솥 옆에 붙지만 아니 아니 돌로 만들어 놓은 가는 기구로 학독이라고 학독 맷돌 말고 예 학독이라고 있어요. 학독. 그걸로 이제 콕콕 찌거나 또는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제 물을 쓰는 거죠. 솥에다가 나무토막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는 걸 놀이로 했지만은 실제로 그게 다 내가 가정에 한 몇 팔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게 좀 다르네요. 다른 이 보리밥은 간자를 넣지 않고 간자를 넣었네. 보리밥 그러네요. 그러네. 특이하네요. 기억은 없는데 그 전투에 실패한 부위는 있는데도 외식에 실패한 부위는 없는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달래도 있어. 여기 원래 참기름이 없나요? 참기름하고 원래 고추장 같은 거 주는데 고추장이 있는데 참기름. 아 이거 시금치 같아요. 네. 시금치. 그리고 이건 냉이네. 고추나무. 그리고 이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호박을 얇게 삶아서 묻힌 것 같아요.
고기, 그 다음에 도라지 부침. 아, 그래서 그냥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특히 감자가 들어가 있다는 게 확실히 강원도는 감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추는 넣어서 먹는 것 같지는 않고 고추는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명처럼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는 것은 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찌개를 두부와 그자 국물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 참기름 좀 아니 비비는 게 긴장된 게 아니라 찍히는 게 긴장이 돼가지고 아 한번 시식까지 네 명불허전이에요? 와. 맛있어. 확실히 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 밤 보리밥, 저 보리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리, 무조건 보리밥 먹으니까. 근데, 로망, 무슨 광교. 한계산, 뭐, 옛골. 우리밥은 다 좋아하는데 누구하고는 완전 처음이야. 저는 이제 국가를 전통적인 국가를 많이 하니까 아 신선하네. 짜증이 나도 이게 뿐만은 아니야.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랭지 아마 배추로 되는 거라서 식감이 살아있어. 이거 배가 금방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부담이 좀 없어요. 배불러도? 예전에 그냥 혼식과 분식을 분리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또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면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도 분식을 따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리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보리밥을 딱 먹잖아요. 시골에는 밥을 일찍 먹어요. 7개 다 먹어요. 7개면 아직 이것도 다 먹거든요. 미국에 있다가 30분 기다렸다가 학교도 가요. 학교 가고 반정도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한 2회에 학교를 보러 가야 돼요. 학교에 딱 도착하잖아요. 짧아 먹을 때는 별로 안 나거든요. 아니, 책에 있어요? 있어요. 아니, 뭐 똑같은, 똑같은 그 시대에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미국은 학교에서 똑같이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은 2교시 때 배고파요. 2교시 휴식 시간에. 근데 보리밥을 먹으면은 쌀밥을 먹어요. 융당 폭격을 잘했습니다. 모든 걸 다 싹 키웠어요. 김치 몇 쪽 나면 딱 키웠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 오늘은 저희가 영월의 운탄고도를 방문해서 좀 설경을 보려고 왔는데 그 코스 중에 맛집이 있어서 강릉 보리밥집을 와서 꼭 들리셔서 맛봐도 필요 없는 맛집입니다. 강릉 보리밥. 자, 잘 먹었습니다.